幻想大戦続きね、今回は。中層の幻想大戦としては初かしら？憎しみの女王。この子結構人気あるわよね。パッシブ多すぎなえた。まあパッシブ読んだ感じ。さっさと倒せって感じがするわ。時間をかけると攻撃ページ使ってくるっぽいのよね。そういや攻撃ページって使われるの初よね。出血がいい仕事してるけど、感情レベルが1しか上がらないから光が辛いわね。うまいこと回していくしかないわね。うわ急になんか出てきた。あ、これが攻撃ページ打ってくる合図かしらね。って言ってたら早速説明来たわね。まず攻撃ページには合算と個別があるのね。個別の場合はそれぞれのダイスでそれぞれマッチが行われるわ。合算が特殊で、全てのダイスを振ってその合計値が相手の攻撃ページのダイスの値より大きければ防ぐことができるわね。まあ見た方が早いか。攻撃ページは防げたけど、すごい連続攻撃食らったわね。でもまあ、この試合はいけたでしょう。はい、出血最強。憎しみの女王、制圧完了。まあ最初だけあってまあまあな強さね。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좀도와줄까혼자서도충분히가능해보기만해도어려울것같은책들이네다읽은거야대강은뭐야양자물리학세포생물학책위에어려운말들을가득적어뒀네이곳의책은제목만으로정직하게알아보기가힘드니까게다가정상적인책을구하기도힘들고그러고보니도서관에굴러다니는책대부분은완성된문장이별로없었지보는사람에따라책의완성도를결정하는거야처음부터불완전한책도있지만읽으면사라지는책과사라지지않는책의차이도그완전성과관련있는거야정확히는모르겠지만책은완전히읽혔다와읽히지않았다로구분하는듯해완벽히읽어책으로서의기능을다한책은사라지는거지어나그런비슷한거아는데빛은관측여하에따라입자이기도파동이기도하다며관측의여부에따라형질을바꾸는그런원리인가나도몰라제대로알지도못하면서조금안다고막붙이지좀마어차피이것도특이점처럼얼렁뚱땅작동하겠지그냥그런가보다싶을뿐이야엄청당당하게모른다고말하는군모르는건모르는거야그래도이곳으로오는책들은제대로읽고관리하고있어같은책이어도읽을때마다그내용이달라지니까한책의모든내용을숙지하는건꽤반복적인일이라고그리고
언제까지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 짜증나니까.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 그래서 같은 책이 여러 권 필요한 것이군.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말한 빛의 특징이 싫진 않아. 바라봐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조금 낭만적이니까. 에녹도 내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을까? 에녹? 예전에 티페리트는 둘이었어. 너와 말쿠트가 말하던 두 번째 삶 말이야. 우리 둘은 첫 번째 삶에서도 함께였지. 애인인가 봐. 그렇게 끈덕지게 붙어있었다니. 에녹은 첫 번째도 두 번째에도 내 곁을 떠나버렸지. 두 번이나 차이다니 안타깝군. 그래도 기운 차려. 다들 헤어지고 나서도 잘만 살더라. 에녹은 죽었거든. 그리고 에녹은 그런 가벼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두 번째에 에녹을 떠나보낼 때 에녹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모두가 쉽게 죽지만 분명 아무 의미 없이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지. 어려운 이야기인걸. 그 의미는 찾았어? 아마도. 그리고 내가 부여받은 의미는 빛을 완전하게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다들 전부터 빛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뭐야? 로보토미의 특이점에 대해 들었지? 뭐 대강은. 마음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들었어? 맞아. 물리적으로 발현한 마음이 다시 비정령의 상태로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로보토미사는 도시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빛을 모았어. 물론 겉으로는 에너지 회사라는 명분이 있었지. 날개가 될 정도로 에너지는 어떻게 모은 거야? 사람으로부터 끄집어냈나? 특이점의 부작용으로 환상체라는 괴물들이 생겨났거든. 환상체라는 존재를 관리함과 동시에 환상체는 에너지를 뿜어냈지. 엔케팔린이 바로 그거야. 뭐? 엔케팔린 전지가 괴물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진짜. 엔케팔린 라이터로 여러 번 담배도 피웠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지. 사람이 환상체가 되었으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괴물이란 건가? 그 괴물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직원들은 죄다 죽어나갔을 거고. 맞아. 그렇게 로보토미에서는 엔젤라가 말하던 무대가 펼쳐진 거야. 도시답구만.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을 줄창 죽여대던 회사. 거의 뭐 날개들에 있는 괴담의 클리셰야. 난 다른 날개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역시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그 반복을 끊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그 반복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빛이라는 거군. 강제로 사람들을 세뇌하려 한 것 같은데.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나도 이런 큰 줄기만 알아. 그래서 나도 보고 싶어. 정말 이런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엔젤라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거든. 맡겨만 주십시오. 앞으로 티페리트 양을 위해 적당한 책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